저는 어렸을 때부터 꿈은 아니었고 사실은 원래는 이제 승무원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래서 대학도 이제 그렇게까지 거기까지 이제 진학을 했었다가 어쩌다가 이제 노래 오디션을 이제 보게 된 거죠. 근데 오디션을 봤는데 저는 이제 그쪽 분야는 잘 모르니까 오디션을 보면은 저는 이제 당연히 또 되는 줄 알고 이제 처음에 봤는데 떨어진 거예요. 그래서 처음에 이제 좀 충격을 받았어요. 내가 떨어지다니. 몇십 번을 떨어지니까 아 이게 내가 정말 이게 그냥 만만하게 볼 게 아니구나. 그러니까 내가 준비라는 걸 해야 되는구나. 그 전에는 그냥 가서 하고 끝 이거였는데 그러면서 이제 뭐 학원도 다녀보고 그러니까 좀 노래하는 거나 음악에 좀 관심을 가지면서 좀 준비를 하면서 하다가 이제 집에서는 제가 갑자기 이걸 한다 그러니까 좀 엄청 반대를 하고 안 좋아했었거든요. 그래서 제가 그러면 마지막으로 딱 한 군데를 보고 안 되면은 나는 그걸 안 하겠다. 그 당시는 정말 날 것 같은 원초적인 상태일 때는 일단 일반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는 아이돌이나 제작 관계자들은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었어요. 근데 이제 또 본인은 스타일이 굉장히 과감해요. 고등학생인데 평가 때 막 망사 스타킹 신고 막 중간에 나서서 막 이렇게 하고 되게 섹스 어필하는 막 이런 거 하고 그랬었어요. 걔가 막 고등학교 1학년밖에 안 됐는데.